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3 5월 화평 국어 언어 문법이죠. 언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용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해당 문법 이번 언어 시험에서 제가 조금 든 생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이 이거 나오는 이 질문 있죠. 요 질문은 부정문에 관한 겁니다. 사실 부정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법이라고 하는 게 언어 파트라고 하는 게첫 번째 의문,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문장, 그다음 뭐 중세국어, 근대국어, 뭐 맞춤법 이런 것들 기타라고 제가 묶을게요. 그냥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네 가지 파트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해두신 학생들은 뭐 수차례 여러 차례씩 개념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 풀때뭐 쉽게 저는 학생들한테 5문항짜리 문법 아무리 지문을 등장을 하지만 5분 안에는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학습을 해 놓은 학생들도 저는 이게 오늘 제 얘기, 이야기 핵심인데 어딨냐? 요 용언의 활용에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그리고 여기 있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게 보기 1은 설명 달아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설명을 달아줬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트렌드가, 문법 트렌드가 어떤 문법 개념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정확하게 학습을 하세요. 이걸 제가 오늘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여기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학습을 한번더 하시고 물론 이번에 지금 내신 대비 때문이라도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요. 아니면 이제 수능 대비 혹은 6월 모의고사 대비 뭐 짧게 길게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을 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문제 빠르게 살펴보면 3번 문제 조금 학생들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의문만 조금 바꿨는데 해당 의문 모음만 조금 바꿨는데 뭐 답은 어렵지 않게 적절한 것으로 또 제가 바꾸었거든요. 5번인데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표로. 요 표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우는 후설성. 우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후설 맞죠? 그다음에 아는 후설성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 보시면 아도 뭐죠? 후설 모음이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 문제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인 5번 보시면 우와 어느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제적 자질의 특성을 동일하고 우와 어는 맞죠? 후설 모음이니까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제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우는 고모음이니까 고설성을 지니지만 어는 중모음이니까 중설성을 지니죠. 그래서 적절한 건 정답 5번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수록해 놓았는데 한 문제만 더 살펴보면 몇 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정문에 해당하는 10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단순 부정, 의지 부정, 그다음에 지 아니하다, 능력 부정, 청유문, 명유문에서는 뭐지 말다가 사용된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번이죠. 안 하려고는 안 하다는 의지부정이 아니라 단순부정이라는 건데 아니니까 지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부정이 아니라 단순부정이 아니라 의지부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